아, 아무도 없네. 선배도 없잖아. 얘들아, 얘들아, 선배도 왔어. 안녕하세요. 꿈배달부 대표 전성환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꿈배달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꿈배달부는 세대공감을 주제로 다양한 제주 도민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청년들이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저희는 총 4가지로 나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기획팀, 두 번째로 홍보팀, 세 번째로는 영상 GV팀, 네 번째로는 디자인팀으로 나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팀에서는 무슨 활동을 할까요? 저희가 현재 청년 공동체 사업으로 제주도청과 행정안전부와 연계해서 진행하는 제주 꿈배달부 챌린지 사업을 통해서 제주 CGV에서 영상 GV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관리하는 역할들을 현재 기획부가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다양한 꿈배달부 활동들을 기획하는 데 청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홍보팀입니다. 저희 꿈배달부 챌린지 이외에도 꿈배달부들의 활동들을 다양하게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SNS를 활용해서 카드뉴스 또는 영상을 만들고 진행하는 홍보팀들이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영상 GV팀인데요. 직접 청년들이 만든 영상을 통해서 우리 제주도민들의 삶의 애환을 담아보자, 세대 공감을 주제로 다양한 MZ세대와 기성세대의 결합을 통해서 그들의 영상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토대로 만들어진 영상 GV팀인데요. 지금도 제주도민들 10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답니다. 네, 다음은 디자인팀입니다. 디자인팀은 우리 꿈배달부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보여지면 좋을지에 대한 디자인들을 고민하고 또 공유하는 그러한 팀인데요. 현재는 다양한 포스터라든가 아니면 팜플렛, 또한 우리 꿈배달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방향성까지도 디자인하는 그러한 디자인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이렇게 꿈배달부가 청년들과 함께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꿈배달부의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우리 꿈배달부 친구들을 만나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들의 인터뷰 한번 바로 만나보러 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꿈배달부 2기 22살 진수현입니다. 홍보부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저는 꿈배달부에서 영상팀으로 활동하고 있고, 테카다라는 이제 그 사진과 영상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25살 이영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꿈배달부 기획팀 22살 최영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꿈배달부 부대표를 맡고 있는 영상팀 디자인팀 정민주입니다. 구체적인 진로가 확실한 건 아닌데, 제 인생 최종 목표가 어디 산 같은 데서 공방 차리고 그냥 자연에서 놀고 하는 게 제 인생 최종 목표입니다. 저의 꿈은 세계 각지 각 곳을 여행하는 게 꿈입니다. 제 꿈은 지금 이 사진과 영상 일을 하는 것이 솔직히 제 꿈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저의 꿈은 광고 기획자가 되는 것입니다. 광고 기획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의 생각과 저의 아이디어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남들처럼 나는 뭐 의사가 되고 싶다, 뭐 선생님이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명확한 장래의 방은 아직까지 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이것저것 다양하게 해보면서 꿈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프로그램 진행하고 자원 연계해주는 학교 사회복지사 꿈입니다. 그럼 우리가 꿈도 있고 사실상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것 중에 버킷리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혹시 그 버킷리스트에 대해서 한 가지 정도 말해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3년 동안 버킷리스트를 계속 쭉 작성해왔는데, 근데 그때마다 항상 들어간 게 자전거 타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아직도 좀 부끄럽지만 제가 아직 못 타가지고, 이번에 꿈배달부와 함께 자전거를 배우고, 또 그리고 그 자전거를 배운 사람들 아니면 뭐 모두 다 같이 이제 그 제주도 한 바퀴 도는 게 약간 버킷리스트입니다. 제가 바퀴달린 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아이유가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걸 봤는데, 어떤 분은 또 울기도 하고 얼마나 좋길래 그렇게까지 반응이 보일까 싶어서 한 번은 해보고 싶어요. 아이유 좋아하세요? 네, 아이유 사랑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아이유 씨에게 한마디 한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해외 봉사를 가는 것입니다. 제 버킷리스트는 세계 여행하는 것입니다. 와우. 버킷리스트가 뭐뭐를 해야 된다라는 계획이 딱 있기보다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상에 대해서 되게 최선을 다하자라는 게 인생의 목표여서 어떻게 보면 그게 버킷리스트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선배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꿈을 함께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청년 공동체 꿈배달부를 앞으로도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저희도 그 응원에 힘입어서 제주도에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게 앞으로도 노력하는 꿈배달부가 되겠습니다. 되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고 취미활동 같은 거를 많이 개발해보면 좋다고 생각을 해서 많은 거를 해보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많이 다녀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요즘 현실에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꿈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영상을 보시거나 저희 꿈배달부 활동을 보면서 자신의 꿈은 어떤 것인가, 나의 꿈은 어떤 꿈이 있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열정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복하게 그 꿈을 쟁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인생을 기록하러 가겠습니다. 순간순간을 기록해서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꿈배달부를 통해서 알아보길 바랍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네, 이렇게 꿈배달부를 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